안녕하세요.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6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복귀를 할 것 같습니까? 자, 이분 얼굴을 보겠습니다. 약간 보수성이 있죠? 예. 얼굴이 약간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귀도 큽니다. 좋은 것은 인중 자체가 되게 깊이 파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라 볼 수 있고요. 이분의 특징은 콧구멍이 매우 작습니다. 코에 비해서. 그렇죠? 자기의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다. 또 폐를 잘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썹 자체가 원래 일자로 가서 꺾여 있다는 것은 매우 좀 질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고 늘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눈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고 약간 동그란 편이니까 순간순간 좀 변화하면서 생각할 수 있다. 저분 자체는 어떤 큰 거를 원합니다. 시시한 걸 싫어합니다. 시원시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결국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람 운이 매우 좋습니다. 아, 운이 좋다고요? 운이, 이번 달 아니, 아니면 대운이 올해. 좋습니다. 아, 대운. 대운이 데이터 잘 받쳐주고 세운에서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화합은 민주당에서 화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상태로 봐서는 18자리를 다 포기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표님 그렇게 예상해도 될까요? 아, 제가 볼 때는 말이 그렇지 가서 또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7석이라도 건져야죠. 5석이라도 건지든지 중간에 해야죠. 협치를 강조하시는 의장님께서 아마 그거를 봐주겠어요. 7석이라 예. 가져가라 그러겠지. 법사위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예. 박병석 의장께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네. 그런데 김천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그냥 아작을 내려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쉽지는 않네요. 좀 시원시원한 면도 있으면서 주호영 씨는 꼭 직위를 취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운은 좋다고 보이고요. 다만 올해 내년의 운은 좀 덜 좋습니다. 내년의 운은 그나마 좀 덜 좋습니다. 내년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많은 격이 떨어져서 주변 사람에게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좀 좋지 않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김천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을 처리하고 싶죠. 김천연 의원의 성향 자체는 매우 밀어붙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이런 성향이 가득합니다만 쉽진 않겠죠. 지금 현재는 이래 되면요. 그리고 김천연 의원과 주호영 씨의 이런 서로의 관계성에서는 마음이 잘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는 마음이 잘 맞습니다. 네. 또 친구 같고 서로 또 원래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명약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김태년 의원이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결정 권한이나 결정력 이런 것들은 김태년 의원이 훨씬 우세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김태년 의원은 되게 꼼꼼하고 치밀한 부분이 드러나고 주호영 의원은 약간 굉장히 고집스럽지만 덤성덤성한 게 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다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고집스럽고 어떤 부분을 찍어내면은 그걸 그대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주호영 씨는 마음이 좀 변화하는 이런 부분도 가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지만은 김태년 의원 운도 나쁘지 않지만 올해 꼭 해결해야 된다. 이게 수염이 빡빡하게 나면 어떻습니까? 1번. 좋다. 2번 좋지 않다. 좀 적어주십시오. 문태식 선생님 1번이고요. 서혜야 선생님 1번, 상품레몬 선생님 1번, 덜미 선생님 2번, 사모 선생님 1번, 박서영 선생님 1번이네요. 자, 저렇게 턱에 수염이 빡빡하게 나와있으면 저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물었습니다. 턱에 수염이 많다는 것은 턱이라는 부분은 나의 말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턱 자체는 아랫사람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턱이 좋을 때는 또 나의 자식과의 관계성이 많습니다. 턱이 뾰족한 부인과 턱이 듬직한 남편이 같이 있으면 자녀는 턱이 듬직한 남편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턱의 활용도는 높습니다. 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끈질기고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도 되지만은 턱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지구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력 자체를 보려면 턱이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턱 밑에 털이 뭡니까? 수염이 빡빡하게 나있다는 것은 말년까지 80, 90까지 오랫동안 자기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수염이 났는데 코수염을 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수염을 기르면 1번 좋다, 2번 나쁘다. 인중에 있는 수염을 수라고 하고 턱에 있는 수염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수염을 턱 뭡니까? 이제 인중에 있는 수염을 기르면 1번 좋다, 2번 나쁘다입니다. 자, 적어 주십시오. 박지영 선생님 2번입니다. 정혜연 선생님, 정혜연 선생님, 그 다음에 정명옥 선생님 2번, 박영희 선생님 1번, 사랑공간 선생님, 요즘 제모들 하는데요. 인중은 네. 우리가 자녀 자리입니다. 또 인중은 우리가 길게 보고 장례를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인중에 어떠한 흠집이 있거나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왜? 자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염을 기르게 되면 자녀가 하는 일들이 탁탁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은 나이가 55세부터 60세 이후는 길러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장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분들, 55세 이전, 60세 이전에 젊은 분들이 수염을 기르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앞길을 막는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웃을 때 젊은이들이 제모를 하게 되면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염은 제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염은 제모했다간 큰일 납니다. 제모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법령도 또 뭐 이렇게 없애죠. 없앤다 그러는데 예. 한번 없애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턱을 잘못 되죠. 손대면 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신경세포가 많기 부분입니다. 때문에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이 턱을 뾰족하게 했을 때는 팽이처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을 일을 했을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금 진땀이 나 있습니다. 땀이 난 것으로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땀이 난 것이 아니고 기름이 흐르고 기름, 개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혹시 건강상 그때 폐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얼굴이 약간 좀 피곤한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인가요? 예, 스트레스고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예. 폐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코가 붉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눈이 희미해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안 좋으면 눈이 희미해집니다. 저분 자체가 보통 때와 다르게 초점이 약간 흐려진 상태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을 쫓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깊이 하고 쫓다 보면 눈에서 빛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의 눈은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치아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옥니라고 봐야 되나요? 옥니입니다. 약간. 예. 이빨을 꽉꽉 씹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저분이 폐가 약한 것도 이빨을 보면 아는데 이빨 너무 잘 자랍니다. 이가 그래서 작아요. 치아가. 저분 자체가 뼈대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래 보입니다. 예. 골다공증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치아하고 뼈대하고 연관성이 많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얼굴에 개기름이 낄 때는 사실은 어디가 안 좋냐면 우리 내장기관이 안 좋을 때 개기름이 낍니다. 내가 개기름이 낀다는 것은 건강이 안 좋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 가슴이 얇은 사람들이 숨을 몰아쉽니다. 가슴이 얇은 사람, 그 새가슴. 가슴이 아, 네네 맞아요. 새가슴이나 가슴폭이 좁은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는데 그 이유는 내장기관에 있는 배의 장기가 너무 촘촘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장기관이 너무 붙어있으면 거기다 배가 나오게 되면 속에 기름 끼게 되면요. 숨쉬기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을 자꾸 냅니다. 그래서 몸이 작은 사람은 작게 먹어야 되고요. 몸이 큰 사람도 작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얼굴이 얼굴에서 코가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저렇게 개기름 끼게 되면 일도 안 되고 몸이 나가든지 합니다. 저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6월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님과 어떻게 얘기를 좀 잘 해보시면 어떨지.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는 어떤 부위가 표시날까요? 어떤 부위가 환해질까요? 1번 코. 2번 턱, 3번 이마.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밝아지나요, 그 부위가? 예, 밝아집니다. 예, 저희는 이제 직접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얼굴 색깔을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면은
얼굴을 보면은 지난주에 왔을 때랑 이번 주에 다시 왔을 때 얼굴 빛깔이 달라요. 다 말씀해 주죠. 이야기를 예, 해 주죠. 그럼 직접 봐야 아 이런 색깔이구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설명해서는 그게 흰빛인지 검은빛인지 알기 어려워요. 자, 이마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요. 3번 그리고 네. 코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아, 1번 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마 재물과 연관이 있어서 코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좋은 일은 항상 이마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이마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요. 자 정답을 좀 적어주십시오. 스테리스님은 코로 했네요. 예. 네. 대체적으로 3번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꽤 많고요. 예. 또 1번이라고 해주신 코 아니면 이마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 코 아니면 턱 아니면 이마네요. 예. 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마입니다. 3번. 이마가 환하게 됩니다. 아, 3번이 네. 정답입니다. 이따가 아이들이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몇 시간 안에 갑자기 급하게 놀랄 일이 생기는데요. 이게 몇 시간일까요? 잘 놀고 있는데 아이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얘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몇 시간 안에 어떤 급할 놀랄 일이 있는데 이거는 몇 시간일까요? 1번 1시간, 2번 2시간, 3번 3시간. 몇 시간일까요? 아이들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신님 또 답 사이로 막 간다고요? 아이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시간 안에 반드시 놀랄 일이 생기는데요. 1시간일까요? 2시간일까요? 3시간일까요? 1번 1시간, 2번 2시간, 3번 3시간입니다. 여기서 찍어주십시오. 네, 이지윤 선생님은 1시간 안에 놀랄 일이 생긴다. 그리고 3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3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건 어디서도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이고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죠. 예. 최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엘라티비 선생님 1시간, 박혜수 선생님 1번, 복실이 선생님 1번, 애터미 글로벌 선생님 1번, 김정 선생님 1번, 그 다음에 이인수 선생님 3번이네요. 막내공주 선생님, 막내공주님 1번, 장성경 선생님 3번요. 예. 창공푸는 선생님 3번, 한명자 선생님 1번이네요. 신성희 선생님 3번.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잘 놀고 있거나 갑자기 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얼굴이 창백해질 때는 몇 시간 안에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3번인 3시간 안에 놀랄 일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시간입니다. 3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차를 타기 직전에 얼굴이 질려있다면 절대 운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있던 약속도 취소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때는. 얼굴이 저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얼굴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대한 집착이나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부자일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아시죠? 많이 가질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만큼도 피곤한 게 없습니다. 아, 백민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백민선 선생님 오프라인 한번 오시죠. 시간 되시면요. 부인의 처첩궁의 색깔이 어떤가, 남편의 처첩궁 쪽의 색깔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유심히 한번 밝혀주고 그 부분이 유난히 까맣게 될 때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네. 암인자가 1cm 이상 돼야 그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은 특히 서로 영향을 끼쳐요. 전체를 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열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나 하겠지만은 분명히 이쁜 녀석 따로 있고 조금 눈에 벗어난 녀석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내 손이 먼저 가는 아들,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멀리 있는 이런 자녀를 좀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는 이 딸한테도 내가 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맞아요. 아닌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엄마가 해주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은 몇 시죠? 아침 7시요. 내일은 오전 7시에 하겠습니다.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